왜요? 왜 그러세요? 아, 상근이, 아, 참나, 완. 아, 아, 후견님 먼저 하셔야 되겠다 하고 나 손. 해야 돼요. 나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상근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나는 그냥 콩나물 시루 물 주듯이 하는데, 지금 상근이 안에 뭐가 많아. 근데 있잖아, 막 급해. 꼭 나 보는 것 같아. 나도 지금 내 안에 뭐가 많은데, 이걸 다 이렇게 차근차근 표현을 못해요. 근데 나는 아멘. 정말 신년에 긴 나팔 불어야 돼요, 지금. 아멘, 아멘. 내가 있지. 나는 그 상근이 말씀을 뭐 역사 얘기, 마가 뭐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온 경험을 또 생각도 나고 그래요. 저기 케네디 공항에서도 그렇고 시애틀 공항에서도 옛날에 다닐 때 보면 주위 씨들이 예.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봤거든, 공항 안에서. 마음의 사람들도 저렇게 공공 장소에서 저렇게 신앙심이 좋을까? 그때도 캐시언 마크였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상근이 말씀을 듣고 나대로 내가 경험한 거 교회 안에서 20몇 년 살면서 그것만 말할 거야. 나는 뭐 상근이 말을 내가 뭐 요약해서 뭐 내가 점수 받을 일이 아니고 나는 나대로 교회 안에서 지체 안으로 살아야 되니까. 나는 목요일날 말씀에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나 폭탄 맞았거든요. 나 지진 일어났거든요. 정말 쓰나미가 왔어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홀 라이프를 생각한가, 오 일생을. 근데 머리로는 사랑을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응?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나팔절 캄캄한 거 지나왔잖아요. 나는 아멘. 어떻게 생각되냐면 세례 요한이 이완내 목사로 비교되는 거야. 오마랍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한테 생명을 줬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거다 막 이러고. 아멘. 근데 자기는 가버렸어. 그리고 우리만 남겨놓은 거야.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해서 알으라고. 캄캄했죠, 사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달린 게 나다 이러고 할 때만 해도 와 목사님이 뭐를 일으키려고 하나 보다 그랬더니 사라져 버렸어. 그러고는 사람으로 그냥 노인네로 사라져 버렸어. 치매 노인으로. 그러니까 배울 게 없는 거야. 근데 캄캄했죠 그동안. 이제 반짝했다가 그게 나예요. 근데 점점 캄캄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초생 딸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게 아멘. 2PM에요. 나타난 아멘. 게.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가 왔어. 우리한테 2PM한테 왔어. 그리고 절로 나간 교회는 종교로 빠져버렸어. 종교로. 이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사실 종교로 빠지는 거는 지라성 같은 데 많아요. 김 목사 말고도.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김 목사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요. 왜냐면 우리 아브라함이잖아요. 토론토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사랑을 못 느꼈어요, 제가. 그냥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 이런 것만 생겼지. 깊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표현하는 걸 내가 못 느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 진짜 전쟁이 일어난 거야. 오늘이 진짜 나는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게 아멘.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뭐 사랑을 못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쓰잘데없는 거는 걷어쳐야 돼요. 사랑 타령 뭐 남의 거 빌려다가 하는 거 이거 이제 때려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생명 갖고도 예수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PM에서. 왜냐? 아멘. 초생달이 떴으니까 이게 아멘. 보름달이 뜨는 보름달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 왜? 그 아멘. 뒤편에서는 하나님 예수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 나는 목요일날 지진이 일어난 다음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 예수는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더 이기주의자고 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회당에 가서 이 회칠한 무덤들하고 상 뒤엎은 거야. 유태인한테. 그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상근이 말대로 그 진실한 사랑은 예수가 가르쳐 준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체가 너무너무 작아도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모이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멘. 보름달이 될수 있는 확률이 백 배, 만배 있는 거예요. 나는 아멘. 모르겠어요. 대구교회에서 직접적으로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미주에서 했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경험한 거. 나는 솔직히 사랑이 없어요. 정말 남편은 남의 편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버릴 수 있어. 정말로 막 하루에도 뭐 골백번 미워했다가 또 정에 끌려가지고 또 사랑했다. 요즘 왜 젊은 MZ세대들이 왜 이렇게 이혼을 잘하나? 우리 늙은이 같이 도덕 윤리 이런 거잘안 배우잖아요. 그럼, 그럼. 그러니까 얘네 개념에는 그게 없어. 나만 알지. 그러니까 내 필요가 없으면 이거 버리는 거는 당연한 거지. 무슨 거야? 그러니까 애도 안 낳고 또 결혼도 안 하는 거야. 나 지금 횡설수설하지만 내 안에 너무너무 깨달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금발부터 폭탄 맞아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딸내미 시집 보내봐요. 봉순이 나한테 언니 딸이 부자인데 언니 돈 달라 그러래. 난못 달래요. 이것도 남인 거야. 시집 갔으면 남인 거야. 아무리 남편이 죽었어도 돈을 많이 남인 거라. 나는 난 거야. 제일 편한 돈은 남편 돈인데 남편이 그지인데 어떻게 달래? 내가 벌어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 놈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야.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번다고. Anyway 나는 그러니까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이런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요번에 폭탄 맞은 게그 진실한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왜 왔다 갔다를 못했나. 내가 초창기에는 다 들었어요. AM도 듣고 2PM도 들었고 저기 함께 가는 교회 말씀도 다 듣고 간증도 다 들었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음식이 막 먹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먹어야 될까, 저걸 먹어야 되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이것도 될 수도 있지. 저 사람도 생명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러고 막 먹었는데 초생 딸이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야. 아, 저거는 먹으면 설사하겠다. 아, 저거는 알레르기가 생기겠다. 근데 난 솔직히 저 함께 가는 교회는 알레르기 생겨. 왜냐면 말만 사랑 사랑했지. 지네들 함께 간다고 그러고 나가버렸잖아요. 거기 가 있는 사람 똑똑히 보세요. 상근이 말이 맞아. 어? 자기는 스승으로 만났기 때문에 지식으로 이현대 목사님을 받은 거야. 김 목사님은. 그 고상하게 포장한 거는 맞아요. 내가 옛날에 초창기에 대구에 와서 내가 투표 형제 포장지 보고 결혼해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야. 속을 몰랐던 거야. 근데 AM은 아버지로 섬기다 보니까 꼭 구역시대에 섬기는 것 같아. 미치고 날뛰는 것 같아. 예수가 왔는데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 난 너무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목요일부터 내가 잠도 안 오고. 왜? 내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푸른 하늘이 나한테 활짝 펴져 있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해도 내 인생인 존재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캄캄한 밤을 지나서 나한테 이렇게 한 줄기 빛 2PM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주 환한 대낮으로 나를 이끌었구나. 나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진짜 교회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그 저기 주배기 같이 나는 세상께 이렇게 바람이 흔들면 증문즉설 들어요. 그 법률스님. 그러다 보면 유치찬란한 사람이 있으면 또 범상스님은 또 기본. 그러니까 중 얘기가 훨씬 고상하고 난 거야. 저쪽 함께 가는 교회보다. 근데 거기는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고상해지기는 해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아멘. 내가 완전히 나를 찾으려면 이 삐리삐리한 2PM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어디 가서 인용해 갖고 하는 거 내가 그래서 우필이 미기
하는 거야. 왜그 목요일날 그 교재를 거기서 갖고 오냐고. 나 같은 사람은 그거 있지, 꼼꼼할 때 먹은 음식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몰라.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나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는 2PM이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나 혼자. 나 혼자 살아갖고는 안 돼요, 정말. 근데 나같이 이렇게 가시끄럽게 붙어가지고 진짜 갈망하는 여자한테는 모르겠어요.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달콤한 열매는 저 끝에 가서 열리거든. 그뭐 아멘.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아멘. 정말 평생 동안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퀘스천이 많았던 여자라서 와, 나는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웠고, 응? 내가 미워해도 있잖아.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 김목사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갈 수가 없는 데야. 왜냐면 내가 살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AM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살수 있는 데 가서 살아야지. 아멘. 호랭이는 어떻게 물속에 가서 살겠어요? 물고기는 어떻게 육지에 와서 살겠어요? 내가 살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나는 이게 그 2PM에 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나는 내가 바뀌려고 내가 또 오필 형제 목요일날 간증도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바뀌냐?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평생을 고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리고 남은 더못 바뀌어. 내가 2PM하고 형제는 너무 고상한 사람이라 싸움을 안 해. 그러니까 나온다 막 지랄도 발광도 했다. 안 돼, 안 돼. 근데 아, 이거는 완전히 내 문제였구나. 나 이거를 요번에 나는 사랑이 정말 인간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깊이 깨닫고 사랑이 뭔가라 뭐라는 거. 예수 안에서 찾지 않고 교회 안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아멘.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될것 같아. 그것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좀 아멘. 생각하고 어디 가서 붙어야 되는지 알아. 나는 솔직히 우리 동창회들이 죽을 때는 천주교로 가야 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천주교는 장례식을 너무 잘해준대, 강남에서. 그리고 근데 천주교도 요새는 돈 많이 보기 때문에 복도에 가면 누가 헌금 얼마 했나가 쫙써 있대는데, 강남에. 아, 천주교도 너무 바뀐 것 같아. 순수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 우리 동창회들 말에 의하면. 그리고 교회는 더한가, 애들이. 왜? 교회는 더 천박스럽게 보이는 거야. 이 고상한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는 거야. 오히려 천주교는 포장이 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불교도 가고 싶은 거야. 불교는 적당히 가리고 나 혼자 도를 닦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근데 천방지축으로 살아도 이 2PM에 붙어 있어야 이렇게 나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가서는 나의 이 적나라한 그 아담의 속성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나는 지금 거의 이제 30년이 돼가, 30년 조금 못 돼가죠? 대구 배운 지? 아, 정말, 정말 이렇게 내가 깨우쳐진 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갔고 깜깜한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급 발전하는 거, 영적으로. 나 이거 아멘.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앞서가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배우지, 나 혼자 해갖고는 이렇게 못 살아나갈 것 같아. 사랑 소리 100배 해봐야 사랑 없어요, 우리한테. 아멘. 자식도 만약에 맨날 마약하고 감옥 왔다 갔다 해봐. 저 새끼 죽이고 싶고, 거기에 분주해가지고, 교회고 예수고 나발이고 다 버려. 내가 해보니까 그래. 몰라. 애비들은 뭐 정자만 해놓고는 뭐나 몰라라니까. 어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의사가 그 자기가 레지던트 때 어느 시골 할머니가 암 유방암에 걸려서 다 퍼졌는데 돈이 없어서 그동안 병원에도 못 왔다 왔대. 근데 이제 죽게 생긴 거야. 근데 그 의사가 자기가 그거를 보고 와, 너무너무 자기가 평생 그런 사람을 보고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의사 때려치고 미국에 가서 경제학 공부를 해서 지금 홍콩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애를 낳고 양육하는데 지식이 없고 뭐 요새같이 육아 휴가 해갖고는 오히려 마이너스래, 마이너스. 그러니까 남자들은 세상적으로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 엄마보다 100배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여자들은 그래도 10달이라도 뱃속에 차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걱정하고 뭐 이런 거는 엄마들이지 아버지들은 더 이기주의자들인 것 같아. 내가 볼게.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 남자들의 속성이 이렇구나. 이걸 알았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들이 깨뚫고 그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배우게 돼요. 난 그래서 창근 형제나 이 투팸 형제들이 뭐 온필이한테도 고마워. 내가 왜냐면 그 가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김 목사한테도 찢적거리고 막 했으니까. 나 그러니까 온필이도 100번 이해해. 근데 어느 날 기다리면 번쩍하는 날이 오겠지. 그놈 아 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오겠지. 그러니까 온필 형제 오해하지 말고요. 나는 그 길을 반발짝 먼저 지나왔어요. 정말 그 보름달 뜨는 그 필링을 나는 그런 감각이 참 발달돼 있거든요. 이렇게 막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해지는 못해도 그 경험적으로 나한테서 지금도 그래요. 우리 사이가 48에 갑자기 죽었지만 슬프죠. 그렇지만 걔가 경험한 거하고 내가 경험한 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 죽음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봐야지 알지. 내가 죽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은 정말 그거 뼈에 새겨지더라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거는 기억이 깜깜해. 근데 이게 14년을 그냥 찢고 볶고 살았더니 사위한테는 하나님이 나한테 있잖아. 하, 이 환경도 만들어준 것 같아. 나 같은 이기주의자한테는 너는 있지. 세상적으로 다 망해가지고 딸네 집에 가서 살아야지 된다는 그거를 만들어줘가지고 남하고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가 17년 동안. 그래갖고 내가 있지 통속에서 갈아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진짜 천방지축으로 살려자거든. 만약에 두 형제가 높이 올라가고 돈도 일단 잘 누님 이제 벌고 변기 좀 그랬어. 해주셔야 되겠다. 예. 내 이제 그만할게요. 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오늘따라 이게 행설수설한 게 내가 이게 있지 폭탄을 맞아서 이랬어요. 죄송해요. 무슨 말 했잖아. 아멘. 고마워요, 고마워. 아멘. 아유. 누님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뭐 뭐든지 선모님들아 표현하셔야지. 아, 유윤미 누님 한 것도 모처럼 나오셨는데 예, 좀, 예,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예. 오늘 신년 돼 가지고 제가 작정하고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모임 있고 어디 가면 정말 이렇게 참석하고 싶어도 계속 해야지 했는데 못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아무 데도 안 가고 딱 기다렸다가 이제 참석했어요. 정말 한근 형제나 우필이나 이렇게 투표 형제, 영수 형제나 이렇게 다 이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 늘 이렇게 앞에서 수고하시면서 저희들 이제 저는 그쪽에 수고하는 그 수고에서 그 저기 먹고 이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늘그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저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종교적인 가정에서 저희 살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 갑자기 목사님이 노선을 싹 변경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 너무 참 힘들었어요. 혼란도 오고 근데 그걸 뭐 그렇다 해가지고 그 내가 그 목사님이나 뭐 그것도 다른 창세기 형제들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각자 다 길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다
전 창세기 우리 동간 자매들이 이제 40명 졸업했는데 10명이 지금 이제 거의 1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대구 교회를 굉장히 출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거의 40명 졸업생 중에서 한 거의 한 여덟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일곱 여덟 명 그렇게 나오는 사람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다 치면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 숫자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다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짜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좀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진짜 깜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뭐 다른 교회도 서울의 유명한 교회도 이거 이제 가보고 뭐 그렇게 다시 또 그런 교회로는 갈 수도 없고 또 이제 최원 목사님 뭐 함께 가는 교회도 저는 말씀을 최원 목사님도 되게 이제 관계가 좋고 좋아하는데 또 그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또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다시 그렇고 이렇게까지 투표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참 어찌 보면 저는 그게 힘들 요새는 이제 다시 생각이 된게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충분하다 그런 이제 제가 최은 목사님한테도 제가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가끔 문자를 하면 이제 어쨌든 갈 길을 이렇게 가셨으니까 그리고 요새 얼굴이 또 좋으셔가지고 근데 나도 참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 사이 너무 힘들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각자 길을 가는데 또뭐 어떻게 앞에 앞일은 우리가 어떻게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걸 또 교회를 또 전혀 목사님 받은 은혜를 부정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목사님을 그렇게 믿고 왔다가 그렇다가 목사님이 연세가 많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99세지만은 오래도록 병 안에 있으면 그렇지. 그런 게 인간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또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목사님을 너무 우상화한 게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금송아지 모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목사님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목사님의 몸소 그냥 자기 어떤 그 인생인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유익하구나 그렇게 저는 이제 그걸 모든 게 옛날 목사님 맨날 그랬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또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이제 마음 편하고 뭐 괴롭고 이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올해는 정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내가 돌아보면서 정말 아까 상관님도 말했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게 우리의 위치구나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창세기 형제들하고 이제 다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목사님 교회라는 그거에 어떻게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이게 하나님 거지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 저는 그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거라고 또 이제 교회가 목사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갖다가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거는 그대로 또뭐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각자 이제 생각이 다르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각자 자기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저도 전혀 어이가 없고 다 이렇게 이제 뭐 각자 다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상근이 말씀에 아 내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구나 우리가 이 상황 깜깜한 이런 데서 그런 우리 역할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깊이 그게 알아지면서 정말 이제 모든 게 감사와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뚝배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런 걸 우리가 같이 이렇게 빛이 돼가지고 서로 양각 나팔이 돼가 서로 이렇게 깜깜한 데 서로 길잡이가 돼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갈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양도 명숙이 누님 나오셨네요. 명숙이 누님하고
다음에 선미자매 좀 아, 선미부터 먼저 하고, 예. 선미부터 먼저 해가 빨리 정리를 하세요. 해줘야 돼. 선미부터 한번 아, 해봐. 선미 선미, 그, 막, 정의가 너무 잘 돼갖고, 그거 보고 또 깨달아야 돼. 제가 먼저 할게요. 오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에 그 상도 오빠가 올려주신 텍스트를 보고 오늘 오빠 말씀 되게 기대했는데 역시 텍스트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어야 된다. 텍스트 따로 그 사람 따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텍스트 안에 그게 불어넣어져야 그게 살아나는구나. 저는 정말 절감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왜냐면 아멘. 어떤 마음으로 이 텍스트를 쓰셨는지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이게 말씀이 다 살아나거든요. 오빠 아멘. 자신이 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었고, 오늘 말씀이 너무 신기했어요. 오빠 사실은 유대인의 절기를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하나님에서 비롯돼서 예수에게로, 귀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그 마음을 저는 오늘 오빠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오빠 시작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한 사람과의 생명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살려내고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 그게 복음서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마가가 예전에도 오빠가 그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 우리를 대상으로 쓴게 아니다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오늘도 말씀드리니까 진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빗대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그 메시아를 빗대어서 예수를 얘기하고 하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겠구나. 아멘. 근데 오빠가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때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오빠처럼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아멘. 이해가 되고, 또 그때 예수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그 주의 나라로 아멘. 그렇게 저는 이제 아멘.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그 유대인들이 다 사라 그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기독교 사역을 그렇지. 배웠을 때그 예수를 전하려는 그 생생한 감동을 놓쳐버렸다. 아멘. 아멘. 우리가 놓쳐졌었다 얘기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생생한 그 예수를 경험한 그 경험을 이렇게 전달하려는 노력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빠가 또그 연결고리를 다시 놓쳐진 연결고리를 이어서 우리에게 너무 생생하게 또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신년절에 대해서 오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신기했던 게 다른 절기 때는 그 은나파를 불었다. 근데 신년절에는 양각 나팔을 사용했다. 근데 양각 나팔이 순양의 뿔로 만들었다 하셨잖아요. 근데 아멘. 그게 하나님이 이삭을 구원하신 일을 알려주는 아멘. 거나, 근데 이게 두개 비교해 보면 그 은나팔을 불 때는 오빠가 주님, 하나님 우리 나팔 붑니다 이러면서 혹시 못 들으실까 봐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너무 웃긴데. 근데 신년절에 부는 그 양각 나팔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오빠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나? 그게 우리가 우리의 필요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약속된 시간이다.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엄숙하고, 그래서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생존의 아멘, 아멘. 라는 말씀이, 결국은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마지막 아멘.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다 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후진할 때마다. 그렇게 짧게 짧게 삐삐삐삐 하는 소리하고 마지막 경고음 삐익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다른가를 너무 비유가 너무 적절해서 운전할 때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인식을 아멘, 아멘. 들고, 그리고 그 평소에는 다른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다가 그 고용된 제사장이 온다 해서 너무 재밌어요.
그 사람은 뭐 우리 그 뭐지 연말에 음악회 할때 초청한 그 테너 가수처럼 뭐 온갖 것 같아요.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전문적으로 불어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불어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하는 걸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아멘. 피부에 묻히지 않도록 독주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한다더만 아멘, 아멘. 이왜 그때는 나팔 소리 하나만 썼나 그것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오빠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어둠을 뚫고 그 초생달처럼 빛이 오고 있다는 거 세례요한은 아멘. 정확히 나팔을 분다 하셨는데 그게 아까 오빠가 희망적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어둠에게 심판은 빛이잖아요. 빛 아멘. 없는 자체가 심판인 거잖아요. 이제 어둠은 끝난다는 거지. 근데 아멘.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를 막 심판한다는 거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벌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를 알려주는 아멘, 아멘, 이때 지나면 안 돼. 이렇게 마지막 경고 이렇게 그렇지, 그것도 이렇게 아멘, 살짝 진하게 불지 않고 아멘, 혹시 못 들을까 봐 길게 이렇게 아멘, 아멘, 분명하게 아멘이시여. 불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그 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불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지난번 성탄 메시지 오빠 말씀하셨을 때도 저는 그런 성탄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신년 메시지도 이런 신년절의 메시지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이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 처음 시작하는 오빠 그 월사기 가장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초생달이 뜨는 거라 하셨는데 그 시작이구나. 그럼 앞으로 오빠가 유대인의 유대 절기에 맞추어서 그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언니 말씀처럼 보름달이 그러니까 초생달이 이제 점점점 이제 뜨기만 하면 보름달이 되는 건 너무 아멘. 당연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잖아요. 우리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보름달을 기다리는 그 대망의 마음처럼 저는 그 유대 절기에 맞춰서 그 예수의 생애를 선포해 주시겠다는 오빠 말씀이 그 약속이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빠가 그 세례 요한이 그 선포한 것과 예수가 선포한 것을 비교해 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 나라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아멘. 왔다. 내가 왔다. 그러니까 왜 오빠 처음 예전에 말씀 시작하실 때 예수의 일성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며요. 아멘. 그때는 그때대로 알아들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내가 왔다 이 말이 아멘,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는 게 맞구나. 예수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 그 재료로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부는 그 신년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멘. 인생으로 말미암은 게 너무 맞고, 저는 마가에게도 너무 고맙고, 아멘. 어떻게, 그러니까 마가가 깊이 고민했을 거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걸로 그 복음서를 작성할 때그 구약의 것을 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 예를 들어서 결국 예수를 전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그때는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오빠는 정말 우리 너무 후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 그 연결고리를 놓지 않고 이어주신 게 저는 너무 아멘. 감사하고 아까 하나님 나라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노래를 하고 전염이 아멘, 아멘. 허슨같이 뛰고 강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저는 이 말씀 하셨을 때 지금 아멘, 아멘, 분위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없던 곳에서 왜 멈춰진 곳에서
화면을 왜 멈춰진 흑백 그래. 그 장면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가 확 불어넣어서 컬러로 탁 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이 멈춰 그 생명이 탁 더해짐으로써 그 역동적이 되는 게 지금 우리 얘기잖아요. 아멘. 전 너무 감사하고 그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칠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그 선포된 그 나팔이었다면 오빠 말씀처럼 우리가 지나온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그걸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아멘,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구나. 근데 새롭게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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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주의 날이 임하기 위해서 있었던 시간이구나 해서 너무 감사하고, 세례위원만 외친 게 아니라, 저는 세례위원이 그냥 소리치면서 다닌 줄 알았거든요. 세례위원아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냥 광야에서 막, 메뚜기 석창을 먹어가면서 막, 그렇게 선포했다고 막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왔는데, 우리가 다 지금은 아멘, 그런 아멘, 사람이구나. 아멘지요. 아멘. 그 나팔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아멘. 제 인생에 들리게 말씀해 주셔서 오빠 너무 감사하고, 오빠 자신으로 말씀하셔서 이 텍스트가 확 살아나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된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앞에 모을 때 하나님이 나팔 분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게 너무 감사하고, 오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제가 너무 아멘. 예. 어, 영성님. 반갑습니다. 한국입니다. 아이고,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자느라고 이 주차장이 안 뜨끝이 됐기까지. 잤습니다. 나는 선미 자매가 간증하면은 그 말인데 다내 말이고, 막 아멘. 왜 이렇게 세밀하게 그래 할 말을 다 해주는지 선미 자매 고맙고. 그다음에 그 저기 언니가 숙제 언니가 이렇게 외쳐주는 거는 이게 교회가 필요하다. 나는 아멘. 교회가 필요하다. 이거는 나는 한 마음이 된 형제 자매가 필요하다. 한 아멘. 악기만 불고 싶다. 아멘. 이런 외침으로 들리니까 아멘. 정말 이렇게 저기 상근이 형제의 그 나팔 소리와 숙제 언니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저희한테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저기 하나님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을 해라. 신랑이 저기 내가 아내로서 남편이 저집 여자도 좋아하고 저집 여자도 좋아하면은 나는 되게 심질 날것 같아. 그래, 내만 좋아해야 되지. 이제 저도 좋고 저도 좋고 또 남자도 또안가 남편이 또안 그렇겠습니까? 여자가 여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한 악기만 불었다는 이게 저희인데 얼마나 크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멘. 그 하나님만 저기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정말 이렇게 그거 해야 되고, 그러고 나는 이제 목요일 날그 저기 숙제 언니가 그 가셨던 같이 저도 그날 상근이 형제가 그렇게 말씀을 딱 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구분하지 않는 어떤 그거에서 구분할 수 있는 그걸 딱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고, 또, 저도 사랑 갖는 거, 저는 그 친정이 고아원을 했기 때문에 사랑 해갖고, 정말 막 고아원 아들, 우리 할매들 보니까, 막, 교회 가서는 사랑 갔는데 와서는 보면 아이들인데, 그래, 사랑이 없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그거에 사랑에 목말랐던,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성경 전체가 보면은 사랑인데, 그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그걸 대학교 때
내가 이제 완전히 막, 막 키워가 돼가고 정말 그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 게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걸 갖다가 대학교 가서 이제 내가 느끼고 그때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되는 거라.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인간은 말씀이 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하시는 거는 내가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정말 그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를 누렸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사랑이라는 거 해라 뭐 해라 우리 교회에서 뭐 해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종교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정말 상의 형제 말씀하셨듯이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부딪히면서 보면서 정말 보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이래야지 사랑이 느껴지지. 자녀도 멀리 떨어져 갖고 한 번씩 보면은 뭐 마음에 이런 그거는 있지만은 그게 깊이 막더 진한 사랑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네 우리가 같이 부딪히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게 또 교회고 또한 아멘. 마음이고 이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들과 부딪히면서 먹고 마시고 또 배고플 때는 같이 먹으면서 또 그게 배부르다 하고 그 맛도 알고 이런 형제 자매들하고 소통이 되지. 어떻게 내가 뭐 저기 그 아무 그것도 아니고 말만 좋은 말만 갖고 와갖고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있는데 저기 싫더라도 나와 같이 아직까지 덜 짜여지더라도 같이 짜여지기를 원하고 같이 거기에서 한 솥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대구 교회가 맨 초창기에 보면은 전부 다한 솥밥 먹는 거기 막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짜여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 그냥 좋은 말은 정말 숙제 언니 말씀대로 얼마나 많습니까? 뭐 유튜브 들어가도 많고 뭐 많지만 우리는 이제는 형제들과 형제 자매들과 짜여져 갖고 한 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이 여기에서 한 나팔을 불고 이래야지 아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확장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다. 이 말은 정말로 우리 자신이 계속 다른 어떤 그걸로 이래 되어가 있을 것이면은 정말 하나님은 안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아멘. 빨리 자유하라. 빨리 행복하라. 빨리 형제들과 더불어 정말 찬양하라. 좋아하라. 이거는 우리가 더 하나님 또 우리가 좋은 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기고 이러니까 같이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더 깊이 짜여지고 정말 나팔을 불고 정말 신년절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갖고 해 주신 상근이 형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빠 갖고 또 지식이 모자라가 이런 거잘 듣지도 못하고 잘 공부도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고 이런데 그 상근 형제가 이걸 갖다 공부해가 내 걸로 소화해갖고 이래 해주시니까 사람하고 말씀하고 같아야지 은혜가 되지. 사람 따로 말씀만 입만 앵무새 같이 나불나불하면 그거 어떻게 사람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네 그런 나는 상근이 형제가 무슨 말을 해도 좋은 거는 한번 그 상근이 형제의 그 깊은 죽음을 내가 봤기 때문에 형제들마다 그런 죽음을 갖다가 발견하면은 어떤 말을 해도 신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가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짜여져 가는 것이 교회더라고. 아멘.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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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에 그 혜정네 어머니, 예, 혜정네 어머니.
어머니 외동이 음서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음서고 예 가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어머니 얼굴이 잘안 나와. 아, 이제 예,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저녁 말씀이 너무, 뭐라 할까, 연결되기 어려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깊이 말씀을 해주니까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왔구나.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알아지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또 다시 알게 되고,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로 모인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만큼 그 생명을 표현하고 나누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은 못 먹지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한 솥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아멘. 우리는 한 지체고, 함께 건축해 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서, 제자들의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앞에 가는 형제들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나팔을 불게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저는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아, 열매가 열었는데 마다 열매가 알이 차 가는구나. 그렇게 든든하게 그렇게 이 생명이 날마다 이렇게 열매가 아름답게 여물어서 이렇게 생명과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나 같은 사람도 온전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나누고 표현하고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생명만큼 알아가면서 뭐라고 할까? 우리 안에 인식이 날마다 더 확실하게 아 아멘.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함께 진짜 선미나 누구야, 또 있잖아요. 상도하고 같이 일하는 자매. 미와 미와 미안아. 어쩌면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 들은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만큼 해도 표현을 해주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아멘. 아멘이 되고, 더 풍성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아주.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여기 함께 포함돼서 함께 이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연합돼서 함께 갈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또 간증할 뿐, 간증할 분 없습니까? 아까 그 성구평령님 아까 들어오셨던데 구평령님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 우필이 어디 갔나? 이거 도망가 본다. 왔다 갔다 하니. 아이고.
그 네가 할 사람이 국회의원. 없으면 내가 할게. 예예예 국회의원 예. 반갑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오래간만에 사실은 막 듣게 된 거는 목요일 날 상근이 형제가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사실 두번 들었어요. 그에 대해서 내가 약간의 반응이 생겨가지고 거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도움을 될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뭐 저도 뭐 요즘 교회 생활에서는 사실은 뭐 충분하게 또 열심히 할 상황을 못 돼서 뭐 그건 내 개인적인 사정이고 어쨌든 이상하게 그 생명이라는 이런 일이지만은 내가 속에 깊이 들어있는 생명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한 예민하게 알고 싶어하고 반응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이 2PM이든지 AM11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재성형이든지 내한테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그거는 그런 관계는 사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는 생명의 관계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하고 생명이 연결이 안돼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아멘. 가치 있다 다르다 이것뿐인데 사람의 관계는 우리는 그걸로 기본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예. 수도 없고 다른 말 생각하더라도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한 지붕 안에 있으면은 한 숟가락 밥을 먹으면은 어쨌거나 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뭐 아멘. 그래서 기분 좋든 기분 나쁘든 내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지금 스승 우리에 대한 하나의 뭐 생명이 필연적인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멘.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그저 내가 어제 이제 그 목요일 날 내가 말씀을 듣고 상근이 형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일어나는 반응이고 사람에 대한 은혜거든요. 사람 아니면 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어야 되고 또 앞에 공감이 돼 있어 또 같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사실 조금 헤어지면 생각이 나고 아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언젠가 또 만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살아 있을지라도 그렇지라도 그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걸 같이 갈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선이 다르다 한 것이 목사님 표현이 내가 아멘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그럼 같은 노선에 가면 좋을 텐데 왜 이제 이리 운명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관계를 생각할지라도 아예 그럴 수가 있니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우리도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도 밖에 몰라요. 우리도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상의 형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말씀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어느 누구든 상근이 형제가 똑똑하니 또 화상의 여건이 상황이 좋으니 또 상근이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처음에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난 그 자리가 흙으로 빚어지고 그 자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또 죽는 그날까지 같이 만난단 말이에요. 어느 날이고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듯이 그러니까 결국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는 꼭 우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운명을 표현하자 보니까 예, 그 하늘에 떠 있고 또 어느 표현이 돼 있고 어떤 신학자가 해석돼 있고 어느 목사가 해석되고 은혜 받은 사람 목사에 해석되는 그 해석과 다르게 근원이 생각해 보자 근원적으로 생각하자 이 말씀이 근원적으로 예수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간절하게 표현하고 싶었다면은 우리가 예수가 어쨌든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 없다 하는 사실은 맞는 건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말만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오해가 되기도 쉽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표현할 수 있고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한테 아멘. 대한 도전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목사님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아쉬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말몇 마디 때문에 언어 몇 마디는 통용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됐다 하는 거는 누가 봐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래 그렇게 달리 생각하고 달리 그 배를 같이 걷지 않고 어쩌면은 그뭐 중간에 가다가 떨어져 나가쁘고 이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잘은 모르지만은 저는 한 운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생명으로 우리 다시 보자. 나상근 형제가 다시 한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저는 어쩌면은 네가 말씀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몇달 전에도 상근 형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네가 거기서는 네가 말씀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씀은 사실을 다알 수도 없을 뿐더러 관심이 없던 것 같다. 일단은 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 나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 상근이 형제 관심 있고, 또 목사님한테 관심 있고, 나는 제 성경 관심 있고, 왜 보면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내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 저녁 상근 형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고, 또 그에 대한 관계를 갖고자 싶어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태 동안 말씀을 뭐 듣는 시간도 없었기도 했고 또 후에는 재방송 듣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는 나도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나한 생명 속에 우리는 한 근원에서 한 뿌리 속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쨌든 목사님이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 못할 수도 있지 몰라도 그 아버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족보 속에 뺄 아멘. 수가 없어요. 아멘. 지금 패칠 수가 없어. 파헤칠 수가 없는 게그 예수의 족보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다 하자가 있고 문제에서 있는 사람일 뿐이니까 그 안에서 한 생명에서 한 족보에서 만난다 하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아멘. 그 축복을 늘 상근의 형제나 여러분 형제들한테도 사실은 계속 있고 저도 그 안에서 낑겨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아멘. 나는 상근이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시 내 속에 내 신비에 지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렇기 아멘. 때문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또 우리가 또 김진 형제 찾으러 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거는 누구를 날지도 모르고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가운데서 더 축복을 보여주고 더 하나님 은혜를 있다면은 내 주장이 아니고 내 의견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면은 다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아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말잘안 하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상도야, 니 나와야 되겠다. 오늘 우리 연구소에 어떤 우리 저 두팸에 가끔 오는 이정자매라고 있는데 형만이하고 아, 지영이, 예, 그집 큰애인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따로 사는데 오늘 대구 내려온대요. 근데 이제 형만이 지영이가 잘 데가 없, 그, 저, 재울 데가 없어. 그 지영이는 그저저저 수성구에서 그 뭐죠? 애터미인가? 사무실 내고 그 사무실 한켠에 이제 뭐 침대를 마련해서 부부가 생활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성미한테 연락이 와서 그 애들 부부를 좀 연구소에 재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성미가 아까 와서 청소해놓고 이제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집에서 줌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성미가 지금 노트북도 없고 폰만 녹화만 하고 있거든요. 성미가 간증은 들을 생각을 오늘 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안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도 자꾸 오고 뭐 하여튼 이래가 집중을 못했는데 하여튼 형님 말씀이 하여튼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고 좋네. 형님 막 아까 말씀하실 때 표정이 환하고 막 해같이 빛나고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선미가 또 그걸 다 받아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살려내서 화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감동적이고요.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저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래, 이제 형님 말씀 노트 읽고 이러다가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왜 우리 단톡방에 이 그림도 하나 올려놨잖아.
이스라엘의 달력, 뭐, 이스라엘도 구약이 있고, 뭐, 또 저가 지키는 달력이 있고, 뭐, 그게, 뭐, 하여튼, 뭐, 너무, 너무 이 뭐,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때는 왜 우리, 저, 애굽에서 탈출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보통, 뭐, 니산월 이렇게 말하고, 예,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그게 새해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또, 그, 유대인들이 농사가 종교력 말고 그래. 이제 농사역법에 따라서 또 새해를 시작하는 게 이게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뭐 아까 뭐 원어로 뭐 복잡하게 말하던데 하여튼 제 기억에는 나팔을 부니까 하여튼 양각 나팔 부니까 이제 나팔절 이렇게는 우리가 좀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요식적인 것보다 저는 너무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뭐 있는가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려고 해도 재물 얹을 때도 놓을 공간도 없어가지고 초토화된 이런 절망적 상태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거 아멘, 보니까 꼭 우리 상태 같더라고. 우리가 어디 모여서 아멘, 좀 아멘. 안심하고 집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아 맨날 눈치 보이고요. 저도 맨날 교회 갈 때도 카페 앞에 지나가는 게 얼마나 내 두려운지 몰라. 내 강심장인 줄 알죠. 저는 밴댕이거든. 완전히 아그 혹시 카페 앞에서 누구 만나면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이게 걱정이 되고요. 거기서 맨날 내가 데리고 온 세이 아빠, 그 아빠 누구, 그 혁재 만나고, 뭐 보순이 만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참, 그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아, 이스라엘이 정말,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저 그, 아까 뭐, 달이 기울었다가 이제 새로 차오르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이렇게, 이 절기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 우리가 처한 하나님 말씀이 참 신기한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언제 들어도 이렇게 신기하게 우리가 연결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렇게 나팔절을 계시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형님 써놨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는 것이고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어둠을 뚫고 초생달처럼 빛이 오고 있음을 마가가 세례요한을 빌려서 이렇게 자기 인생에 부딪혀온 그 예수를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단체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하여튼 이뭐뭐 실감할지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 정말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교회 생활 할때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짜여지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던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제 몸으로 짜여지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작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더 작게 작게만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니게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참 의미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저는 하여튼 지난 한해 우리가 좀잘 마무리했다 싶으니까 새해 시작부터 뭐 시끄럽고 뭐 이런 계속 전화와 사고 뭐 아까 뭐 두병영은 뭐 병원 입원했다고요? 두 분이 가벼운 뇌졸중 와가지고 이 아마 목요 모임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된것 아니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 뭐 뇌졸중하고 스트레스면 정말 연약하신 분이네. 예민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다행히 심하지 않아가지고 진짜 입원해서 검사 중이야. 예.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 웃고 있지만 하여튼 많은 우리 몸을 짓누르는 이런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자발적으로 내가 정신과 갈 때라고 생각을 못 했다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제가 비유하자면 마치 큰 화물차 와서 한대 들어받은 것 같아서 그죠? 이게 아니, 평생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여한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거 웃으면서 우리가 따로 모이고 있지. 이거 피 눈물 그럼, 흘릴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 2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보고 뭐 목사님을 배신하고 갔다 뭐 이런 소리 들을 만도 해. 우리 싸. 그런 말 들어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 지금까지 신뢰하고 함께 살고 연없이 살았던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보고 뭐 일례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뭐 입대기 좋게 말하지만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데 아멘, 아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렇게 그 나팔을 또 길게 불라고 했잖아요. 아까 선미는 뭐 후진 주차하다가 뭐 기억이 늘날 거라고 말했는데 형님이 그런 비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진짜 그것도 너무 재밌고 그 정말 절망적이지만 그 작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 뭐저 따로 차리고 뭐 이래가지고 금방 정리될 것 같았는데 정리 안 되잖아요. 더 골치 아프고 시끄럽고 막 어떻게 하면 좀 명쾌할까 뭐 이런 생각도 다 하고 뭐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올한 해도 우리 앞에 이렇게 있을 텐데 아멘.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만물이 찌꺼기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표현을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저부터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형제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지 어떤 간증이 나오든지 할 수만 있으면 그 형제들의 하는 말을 마음을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듣기를 원하고 저같이 또 성질 급하고 이런 형제들은 그 부부싸움 할때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방금 네 뭐라 했노? 방금 내 무시했지? 하면서 막 이래 시작하거든요. 근데 올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이제 품격을 인내는 품격을 낳고 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순태경 전에 하신 말씀에 우리가 진짜 품격 있는 이 투표 생활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삶도 너무 부드럽게 나가네. 오늘 좀뭐한 소리 할줄 알았는데 숨겨라. 니좀 네, 해라.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두빈이 오빠가 2PM에서 목요일 날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런 것 같다는 거는 좀 빼자, 우리 오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두빈이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겠네. 그거는 뭐, 자네 되려고 그렇겠지. 그거는 어쨌든 두빈이 오빠가 빨리 K에 차 있으면 좋겠네요. 아멘. 저는, 아멘. 근데 나는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군대에 가면은 기상 나팔 소리가 빰빠람 빰빰빰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렇지. 그냥 항상 그 나팔 소리를 그 웅장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도 앞에는 나팔수가 크게 나팔을 불렀을 때그 군사들에게 힘이 막 갑자기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아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이고 상근이 오빠 너무 이렇게 너무 공부 너무 많이 해갖고 또 어렵게 시작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 새로운 시작으로 알려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늘 우리에게 새 힘과 새로운 자리로 계속 옮겨져 가게 하시니까 너무 좋고, 상근 오빠가 우리, 그거 뭐지, 구핑이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빠가 새로운 말씀이 계속 샘솟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자꾸 어떻게 말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저희한테 계속 주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은사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뭐, 상도 오빠는 오늘 그거 뭐지? 카페에 지나갈 때 소심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마저도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될 자리고, 그런 마음도 다시 다짐을 먹어갖고 그걸 옮겨지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 우리가 만나도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오, 주여. 제가 보니까 내 인생에서 이렇게 보니까 왼수를 만들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 왼수 지면서 독하게 돌아서고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 다닐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 진짜 저거는 진짜 안 본다 이렇게 하고 돌아섰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사람도 보게 된다니까요. 또 어떤 자리에서도 내 들어보세요. 여기는
안 온다면서 똥 누고 내가 온다 하면서 그런 그 침뱉고 온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날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물을 마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이유도 없고 우리하고 하나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소리 이야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 되는 자리는 꼭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멘. 안 오고 또 비하에 피해 가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오빠가 늘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런 자리만 우리가 딱 고집하고 잘 살고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한테 안식이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아멘. 오빠 말씀을 나팔 소리가 다시 새로운 힘이 되어지는구나. 우리한테 새로운 출발점이구나. 진짜 1월 2024년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 미라 나왔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중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요한의 말을 하셨어요. 요한은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 곧 나팔이 되었다. 주의 백성을 모으는 양강 나팔 쇼파르가 되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고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특별히 최근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성경책을 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로 일상 언어로 쓰여진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고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곧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 걸맞는 대로를 내어라. 골짜기는 도두고 언덕은 평평하게 골라라.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돌들도 말끔히 치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리니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대구 교회라는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어떻게 무슨 소리가 들려서 왔냐면 정말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누군가 어떠한 한 사람이 예수를 말하는데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 목사님을 들어봤지만 정말 예수를 정말 내발 등의 빛같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정말 정확하고 명확한 빛 같은 존재로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몰랐는데 정말 유일하게 딱한 분, 오직 그한 분이 그 예수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는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따라서 왔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 사모되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 먹구름이 흐려졌단 말입니다. 내 길을 이제는 알 수도 없고 내가 갈 길을 알 수도 없고 방황하게 되고 나의 길은 어디고 주가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여 이 어찌미시니까 나에게 암흑이 가려졌고 내가 살 길을 알지도 못하겠고 그때 근원이 불쌍한 근원이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근원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불쌍한 인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암흑이 두려워지고 우리의 갈 길을 모르고 모든 것이 사방에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근원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빛이 해같이 비치도록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암흑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식물을 키우면서 내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식물을 키우면서 내 마음 심신을 그렇게 다잡고 있었는데 그러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어떤 한 분을 통해서 2PM이 생겼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내 발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2PM의 그래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지 않을까. 나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2PM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에게는 내 발의 빛처럼, 내 발의 등불처럼 그렇게 나를 비춰줬다면 이제는 2PM에서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제는 떡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는 나의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지만 생명의 떡으로 만나진 그 예수는 나를 살찌우게 하고 나에게 아멘. 나를 생명 주는 영으로 정말 아멘. 나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그 정말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분으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2PM에서 내가 만져진 예수는 뭐냐면 오병이어 같은 그러한 분이셨어요. 지금도 오병이어처럼 그 예수가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모든 평탄한 길을 곱게 하고 돌들을 치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 평탄한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멘, 아멘. 제가 먼저 제가 그 예수를 알기 전에 먼저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겪었던 상근 오빠, 순대 오빠, 상도 오빠 여러 언니 오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암흑 같은 그 어두운 절망들이 그 어두운 상처들이 깊은 골마 있는 그 어떤 깊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그것이 살아있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죽음을 내놓는 그러한 번제물이 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의 앞서 계신 분들이 다시 당신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다시 먹여진 바 되니까 정말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가난한 인생을 가진 근원이도 이제 살수 있는 같이 살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열려진 거고 그 나라를 아멘, 맛볼 수 있는 아멘, 길이 열려진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오병이어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가난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실제로 실상으로 오신 분이라는 게 너무 실감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너무 부해진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부해진 것 같고 근원이가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앞서서 먼저 그 어두운 빛을 우리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신 모든 언니 오빠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살리는 양식으로 먹게 해주신 그리고 나라를 다시 새 나라를 볼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언니 오빠들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일단 다음에 간증할 사람 나올 때까지 그러면 제가 낙과를 이용해서 제가 화답할게요, 님. 예. 영시님 나오셨네. 영시님 먼저 하실랍니까? 용서 먼저 해라. 아, 예. 나팔절인데, 그때도 나팔을 여러 나팔을 이님을 이야기하시는데, 나팔을 현재과 창세 때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부는 그 나팔을 부는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닭인 거라요. 때만은 이 세상에 되고 이 우매한 인간들아, 다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나라에 속히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멘, 매일 아침부터 막 목이 터져갖고 매일 우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듣고 이제 자기 살 길을 이제 살기 바빠서 이제 자기 삶을 사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과 저러한 생명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데 전혀 이제 모르고 자기끼리끼리 이제 그 살기 바쁘고 이래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듣는데 아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가 난 이리 생각해 봤거든요. 서로 다른 생명이 함께 살수 없는 다른 생명이 서로 함께 살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아멘. 나라 되겠나. 아멘. 저는 이제 닭을 키우면서 확실히 봤거든요. 그 닭이 수도 없는 종류가 있는데 내는 소리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전체가 이게 완전한 연합 안에서 경륜이 돌아가는 그 나라를 봤기 때문에 이 닭이 끝까지 계속 꼬끼오 꼬끼오 하고 우는 외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를 보고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외치는데 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함께 살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리 아 저는 5번 목요 집회를 보면서도 야, 나 우여곡 희망을 받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소리를 그 하는 이제 사회가 열리고 있구나. 그래, 다양한 생명이, 사람이 다양한 생명이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고, 그 생명들이 연합해서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하나 될수 없고, 함께 살수 없는데, 그 아멘. 생명들이 완전히 연합해서 함께 살수 있는 공간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획일화되어 가는 끼리끼리 되어져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나 서로 완전히 다른 생명, 완전히 다른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어떠한 공간 안에서 서로가 상대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는 소리를 포함하고 이렇게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사회가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교회가 뭐쭉 앞에 숙자님도 뭐 서울에 가면 종교회 뭐 천주교도 그 나라를 좋은 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사회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구나. 가다 보면은 다 이게 진리다고 이게 길이다 하고 하는데 끼리끼리 자기 좋은 식도로 가쁜다는 거죠. 공동체가 또 필요로 하는 사회로 근로하고 하는데 세상 누구나 봐도 여기는 누구와도 누구도 함께 하고 함께 살수 있는 그 공간이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오늘
이래 제가 알아지고, 우리가 나는 투표에만해서 인지는 많은 과정 속에 잡음됐고 시끄럽지만은 끝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생명도 여 돌아서 함께 살수 있는 그 공간이 이제 되어져 가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또 저한테는 보여지니까 아, 이 네. 시끄러운 게그꼭뭐 부정적으로 볼 일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천둥과 번개가 진동 내리치듯이 그런 진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리 뭐 계란이 병아리로 나올 때 다른 색이 나올 때 진동을 하고 요동치면서 나오더라고. 그리 투팸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진동하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함께 살수 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또 생길 수 있는 생기게 안 되겠나 이렇게 제 눈에는 보여주고 오늘 형님 신년절과 나팔절을 일하는 새해 들어서 첫해 목요 집회를 통해서 진동을 하고 요동을 치던데 그걸 보면서 이게 나팔이 제대로 불고 있네 이제. 제대로 다양한 사람이 그 생명이 당농장에 보면 수도 없는 생명이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수도 없는 소리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꼬끼오도 있고 꼬꼬대꼬꼬대고 구구대고 팩팩팩 하는 것도 있고 막 웽 하는 것도 있고 베리벨 소리가 나는 거라. 그런데 그런 공간 안에서 함께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경륜이 이러한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내가 봤는데 이 5분의 목요 집회를 통해서 참 별의별 생명이 나오가 또 형님 한 분은 또 머리 충격을 받아가 또 병원에 가 있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한 자리로 가게 되고 또 낮은 자리로 가게 되고 어떠한 생명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지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참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목적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아멘. 다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도 우리에게는 참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참 이러한 과정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시님, 예. 봉순이도 한마디 해라. 네? 들려요? 네, 들립니다, 형님. 오늘 신년절 나팔절 아주 희망이 넘치는 말씀해 준 우리 상근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나팔절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눈봉사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절뚝발이가 사슴같이 뛰고 아멘. 말 못하는 벙어리가 혀가 풀리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네요. 근데 지금까지 상도도 마찬가지고 상근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회의 사다리 없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연합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감사해야지. 지금 몸이 건축되고 있는데 아멘, 아멘, 아멘. 전에는 뜰만 밟고 다녔잖아. 그럼,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고 아멘. 그냥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신년절, 신년을 맞아서 신년절 나팔절 나팔절 하기 전에 제가 2024년도에는 제가 작년 지난해 8개월 동안 은혜 입었던 나팔꽃 씨를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2PM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나팔꽃 씨앗을 분양할 테니까 아멘. 그야말로 나팔꽃 동산, 나팔절의 해가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아까 상근 형제 말씀 중에 나팔절에는 은나팔이 아니고 양각나팔을 분다고 했어. 아멘. 아멘. 그것도 길게. 야, 이 대목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은나팔 구석의 나팔이 아니고 어린 양의 양각나팔. 아멘. 어린 양의 양각나팔이란 말은 양의 뿔을 가지고 부는 나팔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고 그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이기 때문에 그 양각나팔은 어린 양 자신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양각나팔을 부는 사람이 어린 양이 아니면 불수 없는 거예요, 사실. 아멘. 어린 양이라야 양각나팔을 불 수가 있고, 그 아멘. 양각나팔을 불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팔 부는 사람 따로, 나팔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사다리 원인이 뭐죠? 아버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아멘. 아버지 마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다가, 아버지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흩어졌어요. 저는 분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양각나팔을 다시 불어라. 아멘.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안에서 나온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어린 양의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이 왕로로 타면 하나님 나라는 자동으로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까 국평 형제 너무 반가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성분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으로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길을 갔잖아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내려오지 못하는 그 말은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 그럼 뭐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형제들이 드러나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되죠. 아멘. 아멘. 왜 상도가 들어가는데 카페 앞에서 움찔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저는요, 오전 형제들 2PM 가다가 만나면 악수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잘 하셔서 만나자고. 아멘. 나는 내대로 하고, 형제는 형제대로 해서 우리가 한 생명으로 만나자고.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원인을 아느냐고. 딱 하나밖에 없다고. 아버지 마음이 사라져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아버지 마음만 나오면 회복되게 돼 있다고. 아멘. 그래서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 뭐, 함께 가는 교회든, 11시든, 투표미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양강나팔을 불었다는 이것이 완전 키워드입니다. 아멘. 양강나팔을 누가 불 것인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니면 이 양강나팔 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신년절 나팔절을 준비하는 우리 이 2PM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아버지 마음인 곧 어린 양, 어린 양의 양각나팔을 다 볼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아멘. 맹인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전륙발이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그날을 위해서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어린 양이 되어서 양강나팔을 불고 아버지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돌보면서 아멘. 형제 자매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그렇게 2024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양강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울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행진합시다. 아멘.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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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왔네. 네. 오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 진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따라서 나오는 생명력이 다르다는 걸 오늘 내가 절실히 좀 느꼈어요. 아멘. 아멘. 예전에는 상건이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편협적인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오빠가 진짜 그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 오늘의 그 오빠 말씀은 그냥 2024년의 신년사를 아주 거대하게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이 들려서 우리의 1년이 저는 어제같이 느껴져요. 어제같이 벌써 1년 됐네? 이러면서 근데 그 세월 동안 저는 약간 성격 자체가 뭐 좀 들뜨려졌는지 재밌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회상하면 몰랐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깊이 있게 안다는 아멘, 이게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게 아멘, 아멘. 그래서 서로가 더 다지고 다져지고 정말 더 아껴주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사랑이 원래 없어요. 원래 아멘, 아멘. 누가 와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담겼을 때 어느 아멘, 사랑이 나오는 아멘. 건가요? 예. 네. 우리는 내 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빈그릇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 영이 딱 담겼을 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아멘. 상근이 오빠 그러면 강한 인상, 웃음이 없는 그 모습, 뭐 이런 거 상상하는데, 근데 이제는 그 겉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빠의 그 속에 여린 면이 보이는 거예요. 여린 면이 그 여린 면이 감사합니다. 보이니까 그 여린 요즘 많이 변했다. 맞지? 오빠 내 제대로 보는 거 맞지? 그래. 근데 너무 좋게 봤다. 이게 있잖아. 오빠 이게 이면이 보인다니까요. 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상근이 오빠가 이게 상근이 아니라 친근한 오빠. 상근이 아니라 친근, 김친근이라고 되게 친근하게 아멘.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영미한테 점수 말. 이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 결국 내 눈이 보배라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변질도, 그러니까 변화 발전도 할수 있지만 변질도 될수 있는 게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한 글자 차이인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지금 하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이 순간 돌변하는 게또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을 자리는 항상 이 말씀 앞에 지금 이 순간 간증하는 거더라고요. 네. 아까 회개라고 말했는데 그 회개는 하나님 나 이랬지? 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건 거예요. 회개는 이엘리 목사님 늘그 사람한테 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 미량 얘기하면서 그런 것처럼 그 회개라는 말보다 더 좋은 단어는 그냥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얘 앞에서 감사 찬양하는 거 이거 아니야? 아멘, 아멘, 이러면 아멘. 서로 충족하고 충만한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하나님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멘, 나는 항상 그리 생각해요. 이영민은 항상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치만 좀더 질적으로 변화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런 내용을 아멘. 이렇게 오늘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영수 오빠가 달걀 얘기했는데 오빠 달걀보다 오빠는 알을 안 놔봤지. 나는 알을 놔봤지. 그것도 자연분만 했어. 그러면 배를 틀었냐, 허리를 틀었냐야. 나는 뼈를 틀어서 뼈를. 이 뼈가 머리를 틀는 거 상상이 안 되죠, 오빠. 그 고통이에요. 생명은 결국 고통 속에서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어린양이 되면 아가 절로 나온단다. 그냥 우리의 뼈를 그 풀 필요도 없다. 세월의 1년이란 이 세월이 뭐 이것저것 찌그럭찌그럭 끓이고 막 빠지락빠지락 끓이고 시끄럽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뭐이 여러 가지 소리가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멘. 악기가 그 정말 한그뭐한 악단을 이루려고 그러면 찌걱찌걱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내 1년의 그 2PM의 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1년이 아니라 하루밖에 안 지난 것 같아. 나 어떻게 했거든.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토요일날 저녁에 상근이 오빠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다 하는 게 정말 이게 2024년 1월 첫주 토요일날 이게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멘. 여튼 이렇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이런 영광이 날또 오네요. 너무너무 아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 1분 있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아멘, 네,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안 하려 했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세계에는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거든요. 각각 교회마다 자신의 복음이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 잘 믿고 자기 교회가 각각 자기가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과정을 거친 교회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과정을 거친 교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직접 몸소 그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 몸과 하나가 될그 몸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하나가 될수 있겠구나. 내가 왜 2PM이 이렇게 소중하고 2PM 안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 생명을 맛봤느냐. 과정을 거친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아는 유일한 과정을 거친 교회가 2PM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있든 과정을 거친 그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그 교회로 나타나겠지만 이 아멘. 2PM은 하나님이 제일 칭찬하시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될것 같다 하고 저는 아멘. 희망해 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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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오늘 화답 원장님도 간증 한마디 형님을 해라. 살리네, 완전히. 야. 형님. 누구? 예? 봉수 누나요? 봉수 없어, 없어. 한마디 없어졌어. 해. 봉수를 갔어요. 갔어, 자러 갔어. 나는 진짜 2PM한테 너무 영상 이제 고마워요. 네. 나는 진짜 있지. 내가 목요일부터 있잖아. 완전히
쓰나미가 와가지고 나한테 나는 문제는 나는 뭐 차근차근 하는 것보다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까 꼬꼬닥 했잖아.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매덕식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못 사랑해요. 미워하지는 않죠.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가 가릴 사람은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밖에 없어. 나같이 이렇게 아멘. 멀리 떨어져 있고 대구교회에서 뭐 성경 잘 가지도 않는데 지금 안간 지도 뭐몇 년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 생명은 너무너무 무서운 게 가라고 밖길로 차는 못 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뭐 우필이나 다 사랑해. 그렇지만 내가 그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그렇지만 오라오라 해갖고 올수 있는 생명도 아닌 것 같아. 나를 보니까. 아멘. 이거는 지가 스스로 찾고 생각하고 경험해야지 올수 있는 2PM이에요. 아멘. 거기 가서 안심 못하면 어디 가요? 갈데 없잖아요. 2PM 오지. 신모집도 아무리 부러지, 이현애 목사님 돌아가 보셔요. 그러면 이제 중구난방되는 건 뻔하잖아요. 저렇게 세상은. 그러면 오겠지, 우리. 근데 나는 딱 상근이가, 김 목사님이 스승으로 봤다. 이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정말.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은 우리 한배 속에서 낳은 육신의 형제, 자매.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피를 나눴는데 아멘. 사랑은 못해도 피는 같아요. 한 아버지, 한 엄마에서 나왔으니까. 나도 내 동생들 다 미국에 있지만 뭐 가보지도 않은 집도 있어.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그 엄마 아버지 한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가끔 뭐 결혼식장 이런 데서 만나면 말이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나는 생각하기에 정말 그리스도 생명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뭉칠 아멘. 수밖에 없고 아멘. 지금 우리가 까만 데를 지나와서 정말 이게 초승달이 비쳤기 때문에 보름자에 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팔 분다고 그랬잖아.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멘. 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어서 뭐 너랑 하나 되고 너랑 하나 되자.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한 가지 일을 주어지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것도 보살피고 저것도 보살피는 거나 이거 못해요. 몸이 하나라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명대로 사세요. 자기 생명대로. 그럼 뭐 어쩌겠어. 그 하나님이 나팔 부는 게 들리면 오세요. 그때 아멘. 오면 돼요. 누구더러 아멘. 뭐 오라 하파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나보니까 저절로 되는 것 같아. 왜? 나는 평생 그 사랑에 대해서 굶주렸거든. 어떻게 사랑해야 사랑이 나한테 나올까? 근데 나도 있지.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골몇 번씩 들어요, 솔직히. 그래갖고 미장원에 갔더니 아들이 사고를 29에 죽었거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자기 번개탄 놓고 뭐 이성균인가 그 사람이 죽었대. 나그 사람 기생충에서만 잠깐 본것 같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웃으면서 그 번개탄 놓고 죽을 때 번개탄 값도 들으니까 나도 부르라고 나도 죽고 싶으니까 나랑 같이 누가 먼저 죽나 보자 내가 육신으로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100배 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70 노인네가 아무런 소망 없어요 정말 오로지 교회를 세우는 일 생명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어 꼬꼬닥이 영소 형제 다 들러보지 마. 뭐가 소원이겠어요? 자기 자손 알 낳고 자그알 깨고 나오는 게 소원이겠지. 나도 이제 육신으로는 새끼 두 마리 낳아서 지네대로 뭐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겠지. 둘다나 의사니까. 그렇지만 한국의 의사보다 더 낫겠지. 캐나다, 미국 의사들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지금의 소원은 그 육신의 이제 소원은 다 끝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2PM에서 보름달같이 둥그렇게 떠가지고 온 아멘. 세상을 밝히는 게 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아멘. 아멘. 첫 단계 그냥 그 사랑에 대해서 막 자유함을 얻으니까, 와, 나는 진짜 내 자신도 사랑을 못하는 게 무슨 저 함께 가는 교회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해? 내 앞에 있는 영소 형제만 사랑해도 이나프 사랑.
나 영수 형제 너무 이뻐. 난한 번도 영수 형제에 대해서 나는 보지도 못했고, 솔직히 못 봤잖아요. 우리 둘이 얼굴 본적 있어 없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항상 아멘. 가슴 속에 있어. 영수 형제가 왜 아멘. 구스 모임을 이렇게 해봤고, 내가 보는 거는 영수 형제가 하나님 은혜가 폭 쉬어가지고 구순 순장을 맡은 거야. 그거 아멘. 보통 은혜 아니에요. 상근이 찌르는 바람에 지가 컸어, 지가 컸어. 발견을 낳게 된 거야. 나는 그게 내 눈에 보여요, 지금. 이 아멘. 먼 데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영수 형제를 안 사랑할래? 안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선미같이 이렇게 지식으로 공부하는 거나 못해요. 성경 공부 그동안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나는 상근이 형제 말씀을 들으면 상근이는 상근이 안에서 그 말씀을 갖고 자기가 소화한 걸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누구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서 소화한 것만 얘기할 수 있지. 지식으로 따져가지고 뭐 나팔이 어떻고 나 그거 복잡해서 싫어. 나 그거 골치 아파. 그 옛날 뭐뭐 귀신들이 한걸 내가 이 시기는 지금 AI가 나와서 판치고 난리치는 판국에 내가 이 시대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멘, 그러니까 아멘. 지식보다는 내가 상근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소화해낸 거막막 열나면은 그냥 이렇게 오늘같이 달려들고 뜨뜨 미지근하게 지난번 같이 하면 그냥 선미부터 해라. 선미부터 하면 내가 조금 더내 머리 안에서 정리할 수 있겠지. 이게 나예요, 이게 아멘. 주자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멘. 대구에서 살았으면 나 이렇게 인간 안 됐을 것 같아. 맨날 나 들여다보고 양파 까듯이 깔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근데 끝에서 정신이 번쩍 드니까 꼼꼼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달걀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 형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아멘. 사랑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드님. 아유, 아유. 아멘. 언제 뒤에 또 감사합니다.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예. 언제요? 한주 뒤에. 언제? 한주 왜? 뒤에요. 미안해요. 네, 고마워요.